하와이휴! 자, 오늘의 콘텐츠! 전 세계가 요 파란 괴물놈 때문에 난리예요. 저번 시간엔 플레이만 했었더라면 오늘은 제가 놓쳤었던 디테일들, 뭐 떡밥이라든지 이스터에그들, 그것들을 좀 찬찬히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 얘 진짜 좀 생긴 게 약간 애나벨 같이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 제가 봤을 때 요 파피, 얘가 굉장히 이 세계관의 핵심적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저 꽃 모양 있잖아요. 파피라는 게 파피 플라워라고 양귀비입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찾았던 떡밥을 보면은 글씨체가 보면은 되게 아기자기하죠.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disappeared, 뭐 사라지다라는 뜻인데 그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이런 아기자기한 글씨체와 더불어서 철자가 틀렸다? 요거를 통해 뭔가 어린아이가 편지를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추측하는 바로는 요 편지 자체가 파피가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 주인공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말이죠. 하필 왜 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 장난감 공장 10년 전에 개박살 났는데 어떻게 이 주인공은 또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제가 처음에 보고 굉장히 기괴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 피 묻은 인형. 얘는 캣비라고 부르는 장난감인데 고양이랑 꿀벌이랑 합친 그런 인형이거든요. 와, 왜 피가 묻어 있을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 장난감 탐험을 하게 되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녀석이 등장합니다. 바로 허기워기. 이게 또 이제 한번 게임을 깨고 나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맨 처음에 이거 그냥 뭐랄까? 전시해놓은 인형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 녀석 처음부터 살아있었습니다. 허기원으로 개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안 움직이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 가까이 가보면요. 가까이 가보면요. 약간 다리랑 털이 살짝씩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 자식 처음부터 날 속인 거였어. 소름이 쫙 돋는다니까? 말발매. 눈 찌르기. 공격. 아니 왜냐면 지금 여기 실내라서 막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런 환경이 아닌데 요 정도로 하는 거는 얘가 지금 움직여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허기원 씨 살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 다음 이스터 에그는요. 저 처음 보고 진짜 완전 소름 돋았어요. 얘 바닥에 핏자국들 보이세요? 다 죽어 나간 거야. 이번 이스터 에그에서는 눈이 없어진 허기워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인형 팩들 있잖아요. 요게 인형들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얘가 그나마 제일 상태가 좋네. 그다음 여기 보면은 다양한 것들 있어요. 여기 있었네요. 바로 눈이 없어진 허기워기. 와. 와. 원래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어야 할 인형이 눈 없이 이렇게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 흡사 악마가 되어버린 허기워기를 상징하는 건 아닐까요? 발로차. 발로차. 그렇게 이렇게 전원이 나가고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거 맞죠? 이게 제가 뒤돌고 있는 사이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딱 꺼낸 거야. 이러면서 인형인 척 하고 있어 이 자식. 내놔! 자, 다음은 여기 이제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인형들이 이렇게 몸이 박살난 채로 피들이 잔뜩 튀겨져 있죠. 이것으로 보아 이 인형들도 살해를 당한 것 같아요. 다음 미스터 에그는 허기워기 여친의 등장인 것 같아요. 허기워기 인형의 핑크 버전도 존재합니다. 딱 보아하니 허기원의 여친일 것으로 예상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챕터 2나 그 이후에 한 번쯤은 등장할 것 같아요. 약간 허기원이랑 쌍으로 같이 등장하면은 소름 쫙 돋을 것 같아. 호러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새로운 이스터 에그 또 찾은 줄 알았네. 아, 지진! 지진 이스터 에그인가 이거? 아, 여기도 보면 인형의 시체들이 있어요. 아니 이 인형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 인형들의 정체는 뭘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번에도 봤지만 허기원이 이쪽 오라고 깨꿍 하고 사라집니다. 이거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대놓고 저를 계속 이쪽으로 유인을 하잖아요. 바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허기원은 단순히 저를 잡아먹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이 노란색 테이프 없고요. 저번에 이 대화 내용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잘 안 들려가지고 못 들었는데 이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화가 났네. 이 노랑 테이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떡밥 중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난감 회사에서 따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사회에 봉사하는 좋은 취지로 처음에 운영을 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회사 안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 봐. 이거 100% 즐기고 있다니까요, 허기원 저거? 날 계속 오히려 약간 안내하는 NPC 역할로다가 어그로 끌고 있잖아. 아, 여기 나오네요. 이 포스터가 보육원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포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입양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장난감 생산 라인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는 보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여기에 정말 핵심 단서가 있어요. 자, 분홍색 테이프는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샷. 스텔라라고 이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인데 이 분홍색 테이프에는 스텔라의 면접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So, Stella, what made you want to work at the Playtime Co. Factory? 손뜻해. But your body just gets older and older and then you die. Poof. Human bodies just can't stay young forever. There's things though. Like some trees that can stay alive even while being way older than the person. I mean, the oldest people to ever live are still younger than those. So I guess everyone is always young relative to something. Right? 그래서 스텔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스텔라가 이 모든 비극의 흑막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사상이 굉장히 위험해요. 어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어른이라는 것 자체가 늙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더 가까워졌다는 건데 그래서 몸도 마음도 파릇파릇한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죽지 않는 삶, 영원히 사는 삶, 불멸의 삶을 원하는 건데 스텔라는 그 해답을 인형에서 찾은 것 같아요. 아까 보면은 이 보육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난감 회사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어린아이의 영혼과 육체를 재료로 하여 만든 영원히 사는 살아있는 인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살아있는 인형인 거야.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는 반가울 정도야. 어이씨. 쫓아와 마구마구 쫓아와 오라. 오 룰루랄라 룰루랄라 마구마구 쫓아와요. 너무 무서워 너무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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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이거 이거 에라이 야. 아하. 잘 가시고요. 이렇게 허기원은 죽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밑에 막 핏자국 보이죠? 피가 나오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인형들이 맞아요. 이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처음에 봤었던 피 묻은 꿀벌 고양이와 그리고 목이 댕강 날아간 피 묻은 인형들 전부 다 살아있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마지막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파이널 로그 인 릴레이션 익스페리먼트 1006 실험 더 프로토타입 We must forge onwards in the name of science. Whether those who are beneath us understand it or not. End of 실험한 사람이 죽은 거 같은데요, 이거?
이 실험이 살아있는 괴물 인형을 만드는 그런 끔찍한 실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휴모를 뜻하는 이 양귀비꽃, 그리고 이곳에 달려있는 인형 시체들. 제가 봤을 때는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자로 몰려서 이렇게 처형을 당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었던 거죠. 직원들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고 이 끔찍한 현장.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면은 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을 열게 되면 파피가 기다리고 있었죠. 제 생각으로는 요 애나벨 같은 끔찍한 인형이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가 주인공 때문에 봉인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편지도 요 파피가 보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거는 챕터가 진행되는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나쁜 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스텔라가 최종 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파피는 스텔라의 충실한 부하인 거죠. 그와 동시에 역대급 작품인 거고. 그렇게 주인공은 스텔라의 봉인을 풀게 됩니다.